오늘은 발리 숙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숙소를 찾아보고 고르는 방법, 숙소를 고를 때 신경 쓰는 체크리스트, 가격대랑 숙소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한 달 단위의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이나 빌라 같은 좀 가격이 있고 좋은 숙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후보군에 두는 숙소들은 하루에 4만 원 이하인 곳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짧게 발리로 휴가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장기 여행을 오시려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엔 예약 사이트도 엄청 많고 특히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구글 맵을 통해서 숙소를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우선 지내고 싶은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표시되는 숙소들을 최대한 하나씩 보는데요. 일단 숙소 사진은 당연히 최대한 자세히 보고 가격 정보도 있으면 그것도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평점이랑 리뷰들이에요. 왜냐면 평점 5.0짜리의 숙소도 사실은 나한테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4.5 이하의 평점이거나 리뷰 내용 중에 내가 좀 견디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일단 그런 숙소들은 패스합니다. 그렇게 후보 숙소군이 생기면 숙소에 연락을 한번 해보는데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해도 숙소 연락처가 따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구글 맵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워트앱에 저장을 해서 연락을 해보면 돼요. 그게 보통 예약 관리사 번호거든요. 숙소에 연락할 때는 예약 가능 여부나 가격 정보 외에도 사실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주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통 숙소 가격은 하루, 일주, 그리고 한 달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 달 또는 여섯 달짜리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묵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보통 한 달 가격은 1박 기준 가격 곱하기 30일 한 거에 한 30% 정도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알아본 숙소들은 대충 그 정도 가격선을 책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격을 문의하면서 꼭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포함되어 있는지인데요. 아주 저렴한 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비가 별도더라고요. 이럴 경우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기가 별도로 청구되는 숙소에서 지내본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 한 명이 쓰던 방도 한 450개? 그러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 나왔었고 두 명이 쓰던 방도 한 4만 9천 원? 490K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는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거의 방을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저녁에만 주로 전기를 쓰면서 밤에 자는 동안 약하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정도로 전기를 썼을 때 비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냉장고인데요. 장기로 지낼 때는 방 안에 냉장고가 있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물론 방 안에 냉장고가 없으면 보통 공동 주방에 공동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공동 냉장고를 쓰면 뭐가 가끔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위를 좀 저 아래로 밀어두는 편이에요. 방 안에 주방 시설이 같이 있는 방이 사실 가장 편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숙소 시설 내에 공동 주방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경우가 좋아요. 장기로 있다 보면 정말 가끔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고 그런 주방 기구가 있으면 친구들이랑 가끔 모여서 뭘 해먹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기로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 주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조금 크게 느끼실 거예요. 청소 횟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아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준다거나 아니면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청소를 할 때마다 비용을 추가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숙소는 일주일에 두 번 청소를 해주거든요. 제가 지내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빨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료의 일정량의 빨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숙소에서 돈을 받고 대신 이제 세탁소에 맡겨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직접 세탁소에 갖다 맡겨야 하는데 보통 세탁소의 비용은 참고하시라고 조금 올려놔 드릴게요. 마시는 물이 제공되는지도 저는 한 번씩 꼭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보통 공동주방에 냉온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마시는 물이 공짜로 제공되는 거라 좀 편리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물을 사다 먹어야 해요. 생수 가격은 사실 얼마 안 하는데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런 숙소에 지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는 숙소에서 이제 물을 사다 먹었어요. 이제 그 1갤런짜리 아주 큰 정수기용 리필 가능한 생수통으로 걔네가 주더라고요. 그러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쓰레기도 덜 나고 해서 괜찮았어요. 발리는 대부분 숙소가 다 온수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온수가 안 나오는 숙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저렴한 방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지냈던 숙소 중에 하나도 제가 한 달을 지나는 장기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주지 않아서 그냥 개인 수건을 사용했었어요. 발리에 놀러오면 제 생각에는 물놀이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빨래틀이 없으면 젖은 수영복을 널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간이 빨래틀을 제공을 하는데 간혹 빨래틀을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확인을 안 하고 숙소를 예약을 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 제 돈 주고 하나 샀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매일 서핑을 하니까 매일 젖은 수영복이 나와서. 제가 발리에 현재 5개월 정도 지내면서 묵어본 숙소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격대는 대부분 한 달 기준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였어요. 제가 짱구 쪽에서 지냈던 숙소는 코리빙 숙소였는데요. 거기는 방 3가지 타입이 있었고 그중에 저희는 가장 큰 방을 썼었는데 가격은 요 정도였는데 그때 5월까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월 50만원에 묵었었어요. 장점은 가격에 비해서 공간이 좀 넓은 편이었고요. 인터넷이 굉장히 빨랐고 숙소 앞에 있는 논부가 좀 이뻤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앞에 논이 있다 보니 벌레가 종종 나왔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좁았고 숙소 진입하는 과정이 좀 불편했고요. 제가 크로북한 지역 숙소에서만 두 군데를 썼어요. 사실 관광객을 위한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크로북한은 짱구랑도 거리가 꽤 있고 브런치집도 거의 없고 해서 저는 이제 발리에서 서핑을 배우는 서핑 캠프가 크로북한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을 했었어요. 어쨌건 제가 묵었던 숙소는 저렴한 곳이었어요. 네 가지 방 타입 중에 제가 묵었던 곳은 한 달 가격은 월 35만원이었고요. 대신 전기비가 별도였어가지고 대략 한 월 4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굉장히 저렴하고 숙소 내에 그 주인집이 운영하는 와룽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배달 없이도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었고요. 숙소가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근데 단점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고 침구 시트가 조금 가렵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인지 저는 좀 그게 불편했고요. 인터넷이 좀 많이 느렸어요.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숙소도 크로북한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장 만족하고 가장 오래 사용한 숙소예요. 세 가지 방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중간 사이즈 방을 사용을 했고 한 달 기준 가격은 66만원 정도예요. 장점은 전반적으로 되게 이쁘면서 일단 시설이 좀 약간 현대식이고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은 방 안에 주방이랑 냉장고가 같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점은 가격에 비해서 솔직히 공간은 좀 좁아요. 방이 좁은 편이고 인터넷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는 조금 장기로 묵는 고객들이 많아서인지 예약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뭐 미리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브라와 쪽을 검색을 하면서 후보군에 두었던 숙소 리스트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제 한창 알아볼 때 참고를 했던 방들이에요. 한 달 이상의 장기 숙소를 구하시는 분이라면 와서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3, 4일 또는 일주일 정도만 묵을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와서 하루 정도는 방 투어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지만 단점은 일단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친다는 점이랑 발리가 다시 이제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격 대비 좋은 상태의 숙소들은 거의 풀북이라 빈방이 거의 많지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보면 뭐 수압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숙소 진입하는 것은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첫 숙소 이후 다음 숙소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꼭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확인을 해도 꼭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발리 숙소 형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조금 다른 형태의 숙소를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알려드릴게요. 안전하고 즐거운